네, 안녕하세요. 서정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복식 리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복식 리시브를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짧게 너클성 서브를 짧게 놓는 건데 이게 솔직히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카트성 서비스보다는 쉬워요. 왜냐면 너클성은 공이 이제 안 깎여 오기 때문에 박자만 맞춰서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은 이제 공이 이제 반발에 의해서 짧게 잘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박자예요. 어쨌든 너클 서비스는 카트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 거의 그냥 이제 너클로 오기 때문에 회전이 안 먹기 때문에 박자만 이용해서 잘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이게 뜨지 않고 낮게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길게 주는 거. 너클성 길게 주는 거는 똑같은 박자에서 그냥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돼요. 쭉 밀어주시면. 어쨌든 길게 주는 것도 잘 주면은 이제 상대가 강하게 못 걸게만 하면은 우리 파트너가 이제 같이 디펜스도 잘할 수 있고 아니면은 맞드라이브나 카운터 드라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준 것도 좋은 작전이에요. 이제 상대 어쨌든 복식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파트너를 믿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코스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왼손잡이니까 이제 오른손 파트너를 많이 하면은 이제 제가 한번 네,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상대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에 백사이드 짧게 놨을 때, 그러니까 잘 놨을 때 거의 80%는 거의 요 백사이드에서 요 백쪽 길게. 솔직히 여기 잘 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걸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여기를 많이 지킨. 그러니까 서로 이거 복식은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을 많이 하면서. 내가 여기 상대를 잘한 것도 이제 물론 봐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를 놨을 때 너가 여기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파트너가 디펜스가 좋다 아니면 상대가 길게 줬을 때 드라이브가 강한 편이 아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작전으로 이렇게 아까 빠른 박자에서 길게 그냥 어째 백쪽 길게 이렇게 잘 주시면 또 똑같이 이 정도 백사이드만 지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작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약간 백플릭이죠. 요즘에 치키타라고 하는데 선수들은 좀 이렇게 거의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생활체육분들은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너클성 같은 경우는 약간 백플릭성으로 가볍게만 이렇게 회전 안 주더라도 약간 가까이 가서 공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목만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짧은 공격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선제를 함에 따라서 우리 편이 이제 공격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작전도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복식 서브를 상대가 넣었을 때 리시브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